좋다. 엘라스틱. Come on. 놀라운 토요일 하면서 처음으로 네. 오. 너무 느리게 오. 또렷하게 들리고 쫙 키 부분이 오. 쫙 그냥 요번에 아니 오. 근데 다시 들으니까 키가 딕션이 좋네. 갑자기 갑자기 나래야 저 나래야 딱 때리듯이 그치 이렇게 그렇지 잠깐만 오픈 자 뭐 앞부분은 뭐 다 그렇다 치고요. 넌 가끔씩 그런 이미지를 탈피 일탈해봐 괜찮아 귀잖아요 괜찮단지 괜찮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셋째 줄이 지금 두 글자가 비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글자가 모자라?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불렀어요 자 육각수 우리 동현 씨 둘이니까 듀엣 이렇게 기가 막혀 이잖아요 받아주네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두 분이 아직 뜨개스러워 오늘 자 동현 오픈 오요 넌 가끔씩 너를 보는 이미지를 근데 여기가 약간 뭐가 두 개가 있어 많이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 육각수 멤버가 들었어요 이 여기 오. 밑에 라인 건 좀 못 알아들었는데 네 탈피 이탈해봐 괜찮다는 잘 들었거든요 완벽히 저는 이게 오 탈피니까 탈피해서 이탈해봐 괜찮다 아 탈피랑 이탈이 같이 나왔다 네 이거 아마 저는 자신 있어요 솔직히 우와. 넌 착하지 착해 중국에 걸린 널 이해 못하겠다 난 가끔씩 구린 표정 이미지를 탈피 구린 표정? 구린 표정? 넌 가끔씩 그런 모든 이미지를 탈피 이탈해봐 괜찮아 그런 모든 이미지를 탈피 이탈해봐 괜찮아 문세윤 씨는 어떻게 들었는지? 아 저는 안 보여지겠어요 오케이. 아 이런 거 좋아. 저는 아 이런 거 좋아요. 저는 허락하지 않겠어요. 왜냐 본인의 이미지 때문에. 나 이런 좀 처음인데. 그 옆에 코드를 뽑아요. 난 착하지 착한 증후 군이라고 들었어요. 어? 어? 맞나요? 맞아요, 맞아요. 난 착하지 착한 증후군이 거린 너 증후군이 거린 너를 이해 못하겠어. 넌 가끔씩 뭐 그런 이미지를 탈피 탈해봐 괜찮다 이건데 네. 아까 그 구린이 그런 그렇지거든요. 표정으로 들었지 왜 나만 들었네 표정. 표정 표정? 확실한 건 넌 가끔씩 그러니 이게 붙어있다는 거 요거는 확실하다 네. 나도 네. 형이 맞나 봐 너가 먼저 그러면 그 뒤에 두 글자는 지금 전원 듣지 네.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이 가고 나서 날린 다음에 여기 한 글자 보면 끝인데 그냥 혜리가 오랜만에 한번 맞추고 싶다 미쳐버릴 것 같아 맞추고 싶어 공부욕 생기지 마 진짜 무조건 원샷 들어가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알아? 아 진짜 세상 자랑하고 다녔는데 혜리는 지금 그런 너의 그런 너의 너의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미지를 받쳐주는 단어 그렇죠 앞에 그치? 이미지를 수식하는 건가? 그런 이미지 무슨 이미지? 그치 산트 이런 건 아니겠죠, 그렇죠? 넌 가끔씩 그런 산트 이미지를 탈피 제가 추천해 주는 거는 이제 범생이라니까, 범생 저는 산트니까, 아 범생 범생이니까 범생 여러분 여러분 뭐야? 너 가끔씩 가끔씩 그런 물린 이미지 물린 뭐야? 어떻게 물린 이미지냐? 엘리야, 저거 흘렸어 사람이 이거 뭐 못 맞춰도 어쩔 수 없어 아, 그러니까 한 번만 수만이 형님한테 말씀드려서 해외 공연에서도 키는 뺄게 너무 힘들다 그때도 말이야 우리 단골 맞을 뻔했어 지금 야 지금 두 글자에서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는 맞아요 그런 포장 이미지 포장 포장? 포장도 괜찮은데? 괜찮은데 포장? 야 자, 포장이 맞으면 대박이죠 대박이지. 지금 성관이가 얘기한 거죠? 네. 네 히어로 키 대신 박성광이 나쁘지 않네 아 이유가 있었네 야 강이네 그게 되는 거고 강력합니다 자 우리 키의 느낌 민호의 느낌 살려서 불러주세요 난 착하니 착한 증후군이 걸리면 이해 못하겠다 넌 가끔씩 그런 표정 이미지를 탈피 일탈해봐 괜찮다 이정현 씨 자 과연 1라운드 1차 시기 결과 보여주세요
자, 결과는 그런 포장 진짜 안 들려요. 실패. 어이, 오, 진짜 세다. 시원하게 이건 들려. 실패. 아, 포장이 아니었네. 자, 이렇게 되면 한님이가 한님이가 쭈꼬리요. 보글보글 끓어요. 그럼 바로 갖고 나오지. 아, 바로 갖고 나오지. 이 정도 끓였다고? 아, 끓였죠. 확 끓였어. 꼬리. 꼬리. 아까 신영 씨가 얘기했던 그 밑부분. 오, 쫄깃쫄깃하다. 쫄깃쫄깃하세요. 저희가 밥 확 말아서 김치 딱 얹어서 먹으면 든든하지. 든든. 저게 저 정두지가 이렇게 살짝 익으면서. 난 정말 좋아해. 자, 힌트 봐. 오픈. 전체 띄어쓰기 한 글자 연속 쳐서. 띄어쓰기는 의미가 없지. 아예 없죠. 띄어쓰기는 의미 없죠. 그래도 연속 쳐서. 아, 연속 쳐서. 아, 그 거기 땡땡 부분에 오답수가 한 글자가 나올 것 같은데. 한 글자를 뒷글자로 할까? 시원하게 그냥 표정, 포장 이렇게 애매하게 들었으니까 초성을 들으면은 우리가 또 헷갈릴 수 있어. 그래, 오케이. 한 글자. 자, 한 글자. 빨리 바뀌는구나, 형도. 몇 번입니까? 오히려 이럴 때는 뒷글자가 더 나올 수도 있. 뒷글자? 나도 28이 할 것 같아. 표정? 28. 28. 뭐, 그래. 이렇게 되니까. 자, 선택! 28. 28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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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글자. 시원하게 오픈합니다. 정! 어? 표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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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이 맞다는 거 그러면? 표정! 정입니다! 진정입니다. 정으로 끝나는 거 얘기해보자. 고정? 아니 우리 한 번! 고정? 아니 우리 한 번! 고정? 고정? 고정 이미지? 고정! 고정! 고정 이미지! 고정 이미지! 고정 이미지! 고정 이미지! 처음으로 일어섰어요. 고정 이미지? 누가 얘기했어요? 말이 되죠. 누가 정대세? 야 이게 정답이면 정대세가 맞죠. 정대세가 가져가는 거야. 처음으로 쏙 배상하네. 존재감을 드러냈네요 지금. 진짜 내가. 고정 나오면 되나? 확실히 고정을 합시다. 모든 연예인이 좋아하는 그 단어 고정이. 고정. 한번 들어보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고정 맞아. 고정 맞아. 한번 야. 흥분하지 마. 진짜로. 흥분하면 일을 그치게 된다. 흥분하게. 침착해. 침착해.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탈이랑 일탈도 한 번. 네, 중후군 2는 확실한 거죠? 네, 어, 이런 예. 자세 좋아요. 오케이, 중후군 2를 들어봐. 확실하게 맞는지 들어보고. 자, 여보세요? 이렇게? 저 태성 씨? 일탈 확실히 조금씩 들어보시고요. 감독님이라서. 고정 가시는 걸로. 무조건 듣자. 슛 꼬리였지 먹자. 으쨔. 아, 머릿결 좋다. 시작합니다. 예. 제가 많이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네. 네.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박! 완전 고정이야. 그죠? 고정이. 어차피 같은 고정이잖아요. 싫어. 너네 나 여기 고정인 줄은 알았니? 고정 멤버 같은 멘트를. 대세가 와. 일본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온 대세가. 그리고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, 제가. 죄송합니다. 앨범을 내지도 않았고 오로지 축구에만 올인했던. 대세 씨가! 아 근데 성광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? 아니 우리 같이 같은 팀인데. 제가 모델을 갖고 간 것 같아서. 가져가 버려가지고. 가져가요. 같이 갖추는 건데. 아, 형님의 돈이 자, 있었으니까. 감사합니다. 그러면 2차 도전 우리 대세 중에 대세. 아, 정대세 씨가 아, 바로 갑니다. 오. 자 지금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고요. 그 햇님 씨, 그 햇님 씨. 그 내가 얘기했죠. 티나게 빨리 먹지 말라고. 천천히 먹어. 천천히. 천천히. 여유 있게. 아니 가끔 씩 아니고 가끔씩. 야 진짜 이게 진짜 씨. 야 막아준다 막아준다. 고정. 정답. 불러주세요. 난 착각이 잠깐 주후글에 걸린 너를 이해 못하겠다. 너 까지 그런 고정 이미지를 밟히 일탈해봐 괜찮다. 한번 더 할까요? 아, 그래. 골도 남네. 멋있다. 골도 나. 정글자. 과연 정답인지 결과 보여주세요. 맞았어. 과연. 정답!
그런 거잖아. 슛 골이에요. 감사합니다. 슛 골이에요. 셀레머니 셀레머니. 와우. 야 이게 하나씩 먹고. 아니 앞에 것도 봤으면 약간 멘붕 왔을 것 같아. 밥 좀 주세요. 아우 서면 되겠습니다. 네 개밖에 없어요. 아 뜨겁다 이거 되게. 어, 뜨겁다. 아, 근데? 아니 뚝배기를 손으로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뭐 많이 급한가 봐. 뭐, 뭐 아, 뚝배기로 왜 손으로 경기한 사람 있는 분 괜찮으세요? 야 근데 이거 지금 보통 같은 경우에 놨을 텐데 이거 틀릴까 봐 참았어. 이거 손으로 잡고 어우 뜨거워. 진짜 부드럽다. 우린 하나도 안 돼. 프로 하면서 밥을 먹는 게 처음이야. 방송 하시면서.